예, 저한테 이제 기회를 주시니까 제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오늘 예, 제가 보니까 부산에서도 오셨고 또 강원도에서도 오셨고요. 전남, 전북, 저는 전국에 동양 각지에서 이렇게 오셨는데 먼 길 오시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몇 분들이 말씀을 하신 그 내용이 국회의원 300명 중에 이 대선 문제를 고르는 사람이 저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그런 말씀을 듣는 것보다는 그동안에 국회에서 정말 이 18대 대선의 그 부정, 그 다음에 개표 조작 의혹에 대해서 정말 한 주도 거르지 않고 밖에서 싸워주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제가 감사의 인사를 먼저 드리는 겁니다. 사실은 저는 18대 대선에 대해서 뒤늦게 알았습니다. 제가 18대 대선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문재인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노력은 했지만 그 당 소속이 아니어서 여러 가지 깊은 내용을 몰랐다가 지난해 3월에 지금의 새정치민주연합으로 다시 당이 통합 창당대회를 하면서 제가 이 당으로 들어와서 보니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네, 밖에서 활동하시는 이 자리에 계신 분들께서 저에게 여러 가지 정보를 주시고 또 이 심각한 상황에 대해서 말문을 열지 않고 있는 야당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을 하시고 또 분개를 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시면서 제가 문제에 접근하고 하나하나 저 나름대로 또 검증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검증 결과 정말 놀라운 그런 사실들이고 있어서는 아니 될 그런 그 개표 조작 의혹들이 낱낱이 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히 얘기하면 금년 봄까지 이런 그 사실관계를 저 나름대로 한번 전부 체크를 하고 확인을 하는 그런 시간을 보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19대 마지막 정기 국회에서 이 문제를 반드시 거론해야 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혹자는 대통령 선거가 끝난 지 3년이 다 돼가는데 왜 이제 뚱따리같이 그런 얘기를 하느냐라고 저에게 많은 분들이 좀 뭐라 할까요? 의문을 제기하고 신뢰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계셨는데 19대 국회에서 이루어진 사항을 20대 국회에서 얘기한다면 얼마나 더 웃기는 얘기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19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이것을 거론하지 않으면 영원히 역사에 묻혀버릴 사안이다 이렇게 봐서 저는 정기국회 대정부제를 통해서 국회방송이 전 국민에게 생중계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알려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대정부질문을 감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 개표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사례들 또 이미 법의 심판을 받았던 것 마치 선거 과정에서의 새누리당 그 다음에 국가 권력기관들의 이 선거 부정 이런 것들이 어떻게 14분 내에 다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번에 대정부 질문 시간은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14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개표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의혹들을 전국의 각 지역별로 하나씩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요. 어찌되었거나 이 대정부 질문을 통해서 제가 혼자 집중포화를 다 맞고 이렇게 가지만은 그래도 많은 국민들께서 새롭게 18대 대선에 대해서 인식을 하기 시작하셨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이 문제는 국회 소위 말하면 사초의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반드시 밝혀야 될 그런 과제이자 우리의 목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주에 광주에서도 상록수 대선 관련 영화 시사회를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라고 하는데 예의를 제기하지 않고 제 자신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과 함께 이 문제를 계속 굽힘없이 나가야 된다, 이렇게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우리 당이 문재인 대표뿐만이 아니라 우리 당의 지도부, 그리고 이 문제를 직접 다루어야 되는 우리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굉장히 미온적이고 앞장서지 않고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뭐냐면 제가 볼 때 대통령 선거 불복, 대선 불복에 대한 하나의 프레임에 딱 갇혀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온 것이다. 그런데 그 원인을 조금 더 이렇게 깊이 들여다 보면 2013년 1월 달에,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가 끝난 지 채 한 달이 되기 전에 우리 당에서도 당시에 이 대선 부정에 대해서 진상조사를 하기 위한 특위가 구성이 돼서 일단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주요 이슈가 새누리당의 시발단 댓글 사건, 그 다음에 국정원의 김하영 댓글 사건, 이런 것들이 주요 이슈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제가 좀 추심을 해보니까 이미 수사가 진행 중이고 앞으로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자라고 하는 새누리당의 논리에 그 부분이 진행형으로 그냥 정리가 된 것이고, 또 하나의 주요 이슈는 전자개표기 상에서의 문제점, 이걸 가지고 그 당시에 논쟁이 됐었던 사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로 전자개표기를 직접 가지고 와서 여야가 지켜보는 과정, 공중파를 비롯한 방송매체가 다 현장을 지켜보는 과정에서 전자개표기를 시연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무슨 문제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서 다시는 대선 문제를 언급하지 않겠다라고 우리 당에서 정리를 해버린 이런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새누리당의 대선 불복이라고 하는 그 프레임에 딱 갇혀있고, 또 이것을 계속 언급을 하게 되면 내년 총선이 망한다라고 하는 그 피해의식이 딱 젖어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당 스스로 이 문제는 계륵처럼 어떻게 언급조차 못하고 그냥 덮어두고 가는 그런 형태로 접어들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우리 야당이 정말 밖에서 우리 국민들이 싸워주고 있는데 이것을 외면하고 여기에 접근하지 않는다면 야당의 존재 이유는 없다.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야당이 쭉 지금까지 걸어온 과거를 보면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얘기를 좀 바꿔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야당은 과거에 민주화운동 과정에서도 그렇고 지금도 사실은 국민들 속에서 국민을 바라보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정치를 해야 야당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해방 이후에 1948년 정부 수립이 된 이후에 우리 야당의 정치 지도자들의 그 성향을 보면 맨 처음에 재헌 국회 때는 독립운동가들이 정치 지도자였습니다. 그랬다가 결국은 5.16 군사 쿠데타 이후에 군부 세력들이 정권을 잡고 나서부터는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까지가 군부 세력들이 정권을 잡고 권력을 잡았던 정치 지도자 반열에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정치 지도자는 소위 말해서 김영삼 씨,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까지가 소위 민주화 운동 세대였습니다. 그래서 반세기 만에 정권교체를 이루고 나서 2000년 6.15 공동선언을 통해가지고 남북이 교류하기 시작했고 남북이 통일을 위해서 성큼성큼 가는 그런 소위 민주화 운동 시대의 정치 지도자들이 우리 정권을 잡았을 때 우리가 가장 많은 자유를 누릴 수 있었던 민주를 누릴 수 있었던 그런 세대를 왔다가 불행하게도 지금 이명박, 박근혜로 들어오면서 50년 전으로 후퇴해버리는 그런 역사의 이 암흑기로 접어들어버렸다. 이제 이런 과정에서요, 우리 야당은 어떻게 일을 해왔느냐. 소위 말하면 우리 김대중 대통령이 정권 교체를 했을 때만 하더라도 목표는 하나 했습니다. 반 민주 세력을 없애고 독재 세력을 없애서 소위 민주화 세력들이 집권하는 것이 목표였는데 여기에 이제 우리 민주 세력들이 10년 동안 집권을 하는 과정에 상당히 혼선이 오는 거 아니었던가. 그것은 무슨 얘기냐. 아베 정권을 잡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권력의 의미가 무엇인지, 권력의 맛이 무엇인지를 몰랐다가 10년 동안 권력의 단물을 먹다 보니까 거기서 완전히 정신을 놓아버린 것. 이런 상황에서 역설적으로 새누리당, 지금의 새누리당은 박정희 쿠데타 이후에 김영삼까지 집권했던 기간이 37년 6개월이었습니다. 그랬다가 지금 이명박 박근혜 10년을 보태면 반세기 정도를 지금 저쪽에서 집권을 하는데 37년 6개월 동안 권력을 잡아 놓고도 권력의 참 맛이 무엇인지를 그 사람들은 몰랐어요. 그런데 10년 동안 뺏겨놓고 보니까 엄청 이게 중요한 사실을 늦게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는 정권을 되찾아가지고 정권을 뺏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명박 이 사람이 집권을 하고 나서 원세훈이를 국정원장에 보내가지고 원세훈으로 하여금 모든 장기 집권 플랜을 거기에서 암암리에 극비리에 추진했던 것이다. 저는 그렇게 추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이명박이가 집권하고 나서 맨 처음에 벌어졌던 사건이 소위 말하면 쇠고기 파동. 전국적으로 촛불 시위가 아주 온 이 전국을 다 덮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명박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소위 말하면 명박산성 만들고 최시중 방통위원장 앉혀가지고 오늘날 종편 만들고 그 다음에 원세훈을 국정원장으로 보내가지고 첫날부터 댓글 작업 들어가고 사이버 사령부를 창설하고 그리고 국무총리실에서 민간인 사찰팀을 만들어가지고 민간인 사찰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장기 집권을 해체하겠고 결국은 18대 대선에서 이명박이가 진두지휘한 원세훈이가 진두지휘한 그런 선거 부정과 대표 조작을 저질렀다. 이렇게 한마디로 규결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과정에서 우리 야당은 어떻게 했느냐. 지금 보십시오. 촛불 시위가 한참일 때 야당이 주도권을 잡지 못했어요. 그때 이명박을 세게 밀어가지고 이명박을 엎어버렸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거기에서 뒤편에 물러나 있는 그런 상태. 그랬다가 결국은 어떻게 왔습니까? 이명박 이 사람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노무현 대통령의 수사 칼날을 들이댔고 소위 말하면 노무현 대통령이 김해 내려가셔가지고 소위 말하면 대통령 기록물을 보고 자서전을 쓰기 위해서 준비했는데 대통령 기록물을 유출시켰다고 유명을 씌우고 그리고 그 당시에 박연차라고 하는 게이트 사건이 하나 있었죠. 그것과 연계시켜가지고 온갖 모욕을 다 주어서 결국은
우리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정국으로 올 것 같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 서거 정국에서 그 당시 민주당이 과연 상주로서의 역할을 했느냐? 하지 못했거든요. 하지 못했어요. 이렇게 계속 밀리다 보니까 결국은 야당이 지리멸리를 해지고 여러 가지 전국의 핵심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치고 나가지 못한 이런 것들이 계속 누적되다 보니까 이쪽은 계속 침체하게 되고 상대적으로 새누리당은 강하게 치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정치적 질서가 만들어진 것이다. 그래서 오늘날 보십시오. 지금 집권을 하고 있는 새누리당이 오히려 야당처럼 벌떼처럼 지금 우리 여당이 거꾸로 야당을 공격하는 그런 양상. 그럼 야당은 어떻게 돼가지고 중요한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치고 나가지 못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치고 나가면 새누리당이 어떻게 대응을 할까? 보수 세력이 어떻게 대응을 할까? 조중동이 종편에서 우리를 어떻게 공격할까? 이것만 그냥 항상 걱정하다가 나를 보내는 이런 상황에서 지금의 야당은 굉장히 지리멸렬할 수밖에 없다. 어떻게 보면 불행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새롭게 야당이 정신 차릴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결국은 우리 국민들이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우리 국민들이 정말 대처를 들고 야당이 대화 각성할 수 있도록 체근하는 수밖에 없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태, 이런 현실 우리가 정말 놓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이 자리에 모든 분들이 다 공감하시라고 믿고 앞으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정말 의견 하나 더 모으고 더 치열하게 우리가 투쟁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의 힘으로만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학생교과서 문제 가지고 그저께 어제 지금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에서 또 성명을 발표했고 또 목회자들이 또 성명을 발표했고 여러 가지 지금 작업들이 그런데 그동안의 민주화운동 과정에서의 피플파워를 과시했던 우리 모든 사회시민단체와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힘을 모아서 또 다른 피플파워를 만들어야 된다. 요즘 피플파워의 용어가요 바뀌어져 있습니다. 과거에 외국에서 한국의 민주화운동 과정을 평가할 때 피플파워 때문에 민주화운동이 됐다 그러는데 요즘의 피플파워는요 보수 꼴통 세력들이 완전히 그냥 극우 세력들을 모아가지고 새로운 약혼 세력을 탄압하는 그런 형태의 피플파워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수 세력들과 싸울 수 있는 새로운 우리 이 민주 세력들이 피플파워를 만들어야 된다. 형성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이 순간 살고 있는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저는 믿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좀 정확하게 설명이 됐습니다만은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이제 여러분들의 좋은 말씀을 제가 경청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는 일단 장을 켜주시고요. 네, 요 선배 제의가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 무효소송 왜 그걸 숙제를 하지 않고 넣느냐 이걸 질문을 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의 권력 구조는 입법, 사법, 행정이 다 분리되어 있어요. 3권이 분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사법부는 국회에 불러들일 수 있는 아무런 그 권한이 없습니다. 다만 국가 예산을 대법원에서도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대법원의 행정처장이 온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대법원에서 지금 우리가 지금 저 소송을 제기한 그거는 법원의 법관들이 하는 것이지 행정처장이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처장한테 일방적으로 제가 그렇게
이 질문을 했던 것인데 거기에서 언제까지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답변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답을 못 받아내는 것이고 다만 그 당시에 그 박병대 대법원 행정처장이 답변하기를 형사소송과 병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면 바로 속개할 것으로 본다. 이 정도로 답을 받아냈어요. 그리고 이제 국회에서요. 이제 이것을 이해는 하셔야 됩니다. 국회의원들이 발언 시간이 딱 제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발언 시간에 아무리 주옥 같은 질문을 해도 답을 안 해버리면 그 시간 지나면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법원 행정처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받을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었다. 그 말씀을 드렸고 그 뒤에 지금 보면 전혀 진행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에서는 이 대통령 선거와 관련돼서 심리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왜 그랬겠느냐? 이미 사법부도 권력의 신뢰가 돼 있다. 이렇게 저는 결론을 내린 겁니다. 옳소!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그 지금 저 소송을 제기해서 속개를 하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고발인 조사부터, 피고발인 조사까지 다, 진행이 돼야 되고, 그 과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증거물들이 다 쏟아지면, 감당을 못 오죠. 그러니까 아예 그냥 무시하고 덮어두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제가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제 생각과 동의를 하신다면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투표소에서의 수개표 법안을 뭐 잘 아시지만 지난해 제가 주관해서 같이 뭐 주관했습니다만은 국회에서 두 차례의 이 저 법 개정안에 대한 토론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도 약속을 드렸다시피 2014년 12월 해가 2015년으로 가기 전에 법안을 대표 발의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난해 12월 달에 투표소에서 수개표 하자라고 하는 법안을 지금 내놨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도요 지금 10분이 저를 포함해서 10사람이 그 공동 발의자로 참여를 해줘서 지금 법안을 내놨는데 그 당시에 그 서명을 받기 위해서요 한 분 한 분 전부 가서 설명을 하고 서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를 포함해서 10분이 지금 공동 발의했는데 그분들은 적어도 이 내용을 정확히 잘 알고 계신 분들이고 그 중에는 지금 이 법을 직접 다루는 우리 그 행자위원회 위원도 계십니다. 자 그런데 뭐 잘 아시다시피 이 법안을 제출해 놓고 난 직후에 국회 사무처에서 이제 정보 공개를 합니다. 이러이러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그래서 이제 이저 국회 홈피다 그걸 올렸는데 3일 동안에 무려 9,400여 건의 이 댓글이 달렸는데 전부 반대하는 댓글. 이제 저는 그래서 그게 일대 소행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찌됐든 이 수개표를 투표소에서 한다고 하면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다시는 자기들이 정권을 잡는데 이런 그 헛된 수작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위기의식을 느꼈기 때문에 그렇게 집중적으로 반대 댓글을 달았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금년에 제가 2015년으로 들어와서 지난 3월 달에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정식으로 제가 제안 설명을 가서 하고 그 법안이 지금 우리 위원회 법안 심사소위원회로 좀 회부가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사실은 새누리당에서는 찬성을 할 리가 없죠. 심사를 하려고 생각조차 않겠죠. 그런데 우리 야당에서 우리 당에서 그걸 강력히 밀어가지고 좀 수개표 법안을 심사해야 되는데 그게 진도가 안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8월 달에 우리 당의 혁신위원회가 발족이 됐습니다. 그래서 김상곤 전 경기도 교육감을 했던 김상곤 씨가 이제 혁신위원장이 되셨기 때문에 제가 그분을 별도로 만나서 우리 당의 주요 혁신 과제로 투표소에서 수개표 법안을 우리 당론으로 채택을 해서 이걸 밀고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우리 그 혁신위원들께 제가 이 백서를 한 곳씩 다 드렸어요. 다 읽어보고 이 문제를 우리 당론으로 결정을 해달라. 그래서 결국은 혁신위원장이 이 보도도 좀 됐습니다만은
혁신위원장께서 이 투표소에서의 수개표 법안을 행자위원회에서는 진도가 안 나가기 때문에 여야가 정치개혁 특별위원회가 있어요. 정개특위가. 여야가 정개특위에서 돈이 올 수 있도록 그것을 그쪽으로 반영을 해달라고 당 지도부에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게 아직 정개특위로 넘어가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결국은 힘의 논리라고 보기에는 너무 어려운 얘기고 의지가 그만큼 약하다라고 결론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동안에 그 밖에 계신 우리 운동 활동가들에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 당 소속 의원들께 계속 압박을 해서 이 문제를 가지고 그냥 죽게 하는 살기로 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 줄 수 있도록 우리가 좀 압력 행사를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하여간 뭐 세월은 이렇게 흘러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여튼 죄송합니다.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저한테 책망을 하신다면 제가 다 받겠습니다만은 저는 이런 일들을 추진하는 당사자로서 제가 일정 부분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한계가 있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저기 징계율 그게 언제 끝나나요? 결과가 나오는 때가 언젠가요? 몇 그거는 좀 얘기 안 하고 싶은데요. 사실은 내가 저 우리 윤리위원회 저 새누리당에서요. 새누리당에서 저를 국회 윤리특위에다가 제명을 시켜달라고 지금 요구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이 윤리특위에 새누리당에서 제소한 그 내용을 쭉 읽어보니까 제가 대꾸할 아무런 가치를 느끼지 못해요. 그래서 뭐 소명을 해라 근데 제가 소명자를 잃지 않냈습니다. 제가 어떤 불이익이 오더라도 제가 감수할 수 있는 뭐 그런 상황이고 또 싸워야 될 그런 형편인데 그런 거예요. 결국은 박근혜 명예훼손을 했다. 그리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뭐 국회의원으로서 품위유지를 못했다. 뭐 이런 건데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국회의원이 국민의 알 권리를 국회 본회의에서 그것도 제 개인의 어떤 추상적인 상상력을 동원해서 얘기한 게 아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출받은 공문서로 했는 개표 기록표에 의해서 정확하게 팩트만 얘기했는데 그게 품위유지라고 품위유지를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대한민국 국회의원 다 그냥 지켜버리고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맞습니다. 그 문제는요. 밖에서 이렇게 청원운동 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국회 청원이라는 것은 또 속에 의원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국회의장한테 접수를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상당히 이제 뭐 선거 5개월 남겨두고 뭐 상당히 그 뭐 에너지가 분산돼서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